자, 드디어 영광의 얼굴들을 버프타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비, 휴가, 진, 정국, 랩몬스터, 지민, 제이홉 순서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계신. 네. 자, 인사를 멋지게 드렸고요. 가운데부터 한번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시선 고정해 주세요. 자, 자랑스럽고 정말 멋진 얼굴입니다.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오른쪽에. 자, 드디어 해냈어요. 방탄소년단 해냈습니다. 순간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사랑이죠. 예. 네,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가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 네,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기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몬입니다. 세계적인 성과를 방탄소년단이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콘서트 때 뵀을 때랑은 또 너무 다른 느낌이고, 또 오늘 너무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의 영원한 희망 제이홉입니다. 지난 2월 이후로 또 3개월 만에 좋은 소식으로 또 기자님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아, 그리고 또 지난 2월 하니까 또 콘서트에서 제가 또 기자님들을 향해서 소리 질러를 외쳤을 때 우리 기자님 분들께서 이제 또 크게 또 함성을 외쳐주신 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뿌듯함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운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